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딩 영상 찍으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제 브롬톤에 지금까지 부착한 장비들, 그리고 브롬톤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 브롬톤 C라인 익스플로러 모델. 색깔은 레이싱 그린이고요. 미드바에 렉이 달려있고, 머드가드가 달려있는 그런 뭐 제일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 가방에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버로우 롤탑백 미디움 사이즈고요. 색깔은 보시는 것처럼 카키색입니다. 그래서 버클이 달려있고, 이렇게 윗부분을 롤링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매일매일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가격이 한 21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21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출근할 때는 가방 속에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노트북이랑 헬멧이랑 고글이랑, 그다음에 이게 뭐 레깅스랑, 그다음에 운동할 때 입는 티셔츠 이렇게 넣어서 자출 자퇴를 하고요. 안에 있는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전거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대충 이렇게 되고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제 고글입니다. 살리체 고글이고요. 이게 한 21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변색 고글이어서 자외선이 있을 때는 색깔이 좀 진하게 되고, 밤에는 색깔이 연하게 되는데, 렌즈 바꾸거나 고글을 색깔 있는 거랑 투명한 거랑 막 바꿔 끼기 귀찮아서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실 때 제일 중요한 헬멧인데요. 예, 이거는 크랭크 앵글러 모델이고요. 헬멧을 제일 마지막에 샀는데, 그때 이제 돈이 좀 너무 딸려가지고 헬멧을 좀 저렴한 걸 샀었어요. 근데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헬멧 좀더 예쁜 거살 걸. 그래서 자전거 헬멧은 조금 타다가 나중에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 자전거 장갑이랑 팔토시 버프인데요. 자전거 장갑은 레클에서 나온 반장갑입니다. 이거는 BB5 이스트점에서 사장님 추천받아서 샀었고, 이게 가격이 4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3만 후반대인가 4만 원 초반대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얘는 되게 만족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쫀쫀하게 폭신하게 되어 있고, 이게 자전거 핸들 딱 파지했을 때좀딱 달라붙는 느낌도 있고 해도 좋고, 보니까 사이즈별로도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본인 손에 맞는 사이즈를, 좀 되게 잘 맞는 사이즈를 살수 있어서 안 좋겠던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2만 얼마 주고 샀던 버프고요. 근데 이 버프는 여자분들 쓰실 때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머리를 묶고 쓰면은 뒷부분이 애매해요.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팔토시는 저희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받은 네파 팔토시고, 밑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씌우는 레인 커버고요. 자전거 퇴근할 때 갑자기 비올때 가방 안에 노트북 들어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필요해서 요거는 제가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고, 이거는 브롬톤 커버예요. 너무 이제 사람 많은데 체인에 있는 기름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그러니까 요 커버를 항시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돌돌 말아서 브롬톤 탑 튜브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순대 커버예요. 근데 그렇게 순대 모양으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너무 귀찮고 쑤셔넣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어서 롤탑백 주머니에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롤탑백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삼성 노트북 15인치인데 15인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별도 노트북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15인치가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에는 딱 13인치까지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은 제 자전거에 붙은 물건들을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크리고 브롬톤용 마운트랑, 그 다음에 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썼을 때 이게 12,000원이었고, 거치대가 2만 얼마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하는데 4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에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어 있고, BB5 이스트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브롬톤 집 파우치, 새들 집 파우치인가? 아무튼 이 가방 안에는 보통은 뭐 스마트폰이나 제 자물쇠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라이딩 중에 바로바로 꺼내서 써야 되는 그런 물품들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요. 요 가방은 매우 추천입니다. 브롬톤 쓰시는 분들은
요 가방이랑 뭐 거치대 둘다 매우 추천이고, 그리고 이제 자태 영상에서 찍어서 올렸던 브룩스 에르곤 그립이고요. 가격이 79,000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순정 그립에 비해서 불편한 게 있다면은 이 두께가 순정 그립보다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손가락 안쪽이 좀 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잡으면은 순정 그립이 좀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뭐 이렇게 기댄다든지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파지를 이렇게 할 때에는 그래도 순정 그립보다는 훨씬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 라이딩을 위한 럭키 참입니다. 원피스에 보시면 고잉 메리호의 머리통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는 원래 여기가 이렇게 자석으로 돼서 착 붙는 인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덜컹덜컹 거릴 때마다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보시면 이렇게 이 브롬톤 스트랩으로 예,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절대 떨어질 일 없고 이렇게 벨트 너무 귀여워. 이거 제가 달아놨지만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자전거 탈 때마다 좀 기운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리어 블럭에 가죽 스트랩을 달아놨어요. 원래는 캐리어 블럭에서 뭐 가방 빼실 때 요 밑에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이제 쏙 들어가면서 가방을 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게 가방이 여기에 달려있으면 잘 안 보여요. 여기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이 스트랩을 달아줬고, 가방이 여기 달려있을 때 그냥 위에서 여기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뺄 수 있는 용도입니다. 이것도 이 가죽 스트랩도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뭐 얼마였지? 만 얼마, 2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프랙티스 아르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제 라이트. 라이트는 이게 제품명이 나비 800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브롬톤에서 나온 동그랗게 생긴 뭐 제품이나 아니면 캐다이 제품을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BB5 사장님께서 얘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배터리도 탈착이 가능하고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바꿀 수 있다고도 말씀하셔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얘만 사면은 달 수가 없고 이 옆에 거치하는 뒤에 거치하는 이것까지 같이 사야 달 수 있더라고요. 브롬톤 하여튼 제가 사고 느낀 거는 뭐가 다 돈이에요. 뭘 해도. 그래서 얘가 6만원, 7만원대 했었던 것 같고 이게 뭐 한 5, 6천원? 5만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한 7, 8만원대 했던 것 같고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라이트 모드가 가능을 해서 속도에 따라서 조명이 켜지고 꺼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세팅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렇게 해놓으면은 라이트를 끄고 싶어도 이게 지절로 켜져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동 모드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비 올 때 탔더니 엄청 지저분해요. 뒤로 가서 보여드리면, 아! 얘가 있죠. 여기 뒤에 또 제 럭키 참이 붙어 있습니다. 얘는 집에서 굴러다니던 문어 인형이고 2022년 브롬톤 월드 챌린지 신청해서 받았던 뭐 스트랩인데, 이거 예뻐서 마음에 들고 문어도 되게 귀엽죠? 그리고 이 문어 인형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분노 문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하다가 만약에 누가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뒤집어서 분노 인형을. 여기 보시면 후미등은 어디 거냐? 아, 앞에 있는 전조등이랑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BB5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샀고, 가격은 2, 3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모양이나 이 거치 방식이나 이런 건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이거는 충전 포트가 마이크로 5핀이에요. 저 앞에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한데 이건 마이크로 5핀이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뭐 쓰는 데는 한번 충전해 놓으면은 오래 가고 해서 지장 없이 잘 쓰고 있고요. 얘도 어댑티브 모드가 가능해서 주행 속도에 따라서 이 후미등의 밝기나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노브 자석 클램프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제일 추천드리는 물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히 뭐 자출 자퇴를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자전거를 하루에 한 6번은 접었다 폈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순정 모드에서는 나사를 되게 여러 번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손으로 잡아 빼서 폴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막 지 맘대로 돌아가고
근데 이 노브 자석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고 이 안쪽 부분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나사를 좀 풀어주면 저절로 밀어주고 이 부분은 또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배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랑 비교해서 10배는 편한 것 같고 이 제품은 진짜 강추. 클램프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에 45,000원인가? 하여튼 이거는 뭔가 생김새에 비해서 좀 비쌌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좀 드레스업 하시는 분들은 이 레버도 뭐 좀 메탈 재질로 바꾸고 하시던데 저는 아직 요건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파지하기가 이게 이제 좀 안전에 관련된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조이고 풀고 하기에 좀 더 파지가 편한 부분인 것 같아서 얘는 아직 바꾸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 브롬톤을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그런 실수를 하셨을 텐데 홀딩을 해놓고 안장을 이렇게 뽑아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들면 홀딩이 풀려버려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홀딩을 해놓고 이 탑튜브 부분이랑 뒷바퀴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은 이 뒤에 보시면 이 스탑디스크가 안장봉에 걸리지 않아도 풀리지를 않게 되어서 자출자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계단 올라가고 자전거를 좀 들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 스트랩도 필수입니다. 만 얼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가 너무 더러워서 좀 그런데 저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자전거 폴딩 할 때 앞바퀴 이 후크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기스가 날 수 있다고 해서 가드까지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자전거에 어떤 거 샀는지 다 좀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초보여서 잘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세 달 정도 타보면서 좀 편하게 썼던 물건들 가장 좀 필수적으로 붙이면 좋을 법한 물건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추가로 사고 싶은 거는 안장에 좀 스페셜라이즈 미니 안장이나 그걸로 바꾸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포스트를 티탄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비가 와요. 비가 한두방울 떨어져서 촬영을 여기서 좀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브롬톤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타고 계셨던 분들이더라도 이 리뷰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비가 와서 얼른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라이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